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해 궁금한 것은 뭐든지 알려드리는 여러분의 닥터 유. 사실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마지막 요람에서 무덤까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별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밤. 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게 돈인 줄 알았는데 영양소였군요. 영양소가 필요해. 영양이 있어야지 돈도 버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조수미 씨는 어떻게 영양소를?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저는 그냥 보약을 먹어요. 아, 보약 좋죠. 네. 보약도 바로 영양소니까요.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네. 입맛이 돌아가지고. 최근에 드셨어요? 최근에 드셨죠. 네, 그 결과물을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20대들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영양소는 뭔가요? 아~ 20대는 네. 쇠도 씹어먹을 나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쇠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제철. 20대가 네. 무슨 영양소? 네, 포항제철. 아재 계획 네. 아니에요, 그거는? 아재예요. 내일 모레 50이야, 이제. 자, 사실은 20대, 30대는 활발한 나이잖아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입니다. B요, 비타민 B. 비타민 B군. 사실 비타민 B군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대사가 많이 됐거든요. 많이 먹고 많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기 때문에 대사율이 많은 이 시기에는 비타민 B군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비타민 B군 말고도 비타민 C군이 젊은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자분들이 이걸 물어본대요. 젊은 나이를 원하냐 아니면 젊은 피부를 원하냐. 아, 젊은 피부를 원하죠. 저처럼. 네, 맞아요. 젊으시니까. 아니. 네, 피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콜라겐이거든요. 콜라겐은 마치 건물이 있으면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콜라겐을 음식으로 흡수 또는 형성하는데 비타민C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젊어서 피부 관리가 평생 간다. 보셨죠, 결과물. 잘된 결과물, 네, 안 된 결과물. 네, 그래서 비타민C를 젊을 때 챙겨 먹는다고 하면 네. 피부 건강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비타민C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괜찮죠? 원래 예뻤던 아이가, 원래 예뻤던 아이가. 자, 조수미 TV 보시면 왜 예뻤는지 공개가 되니까 꼭 들어서 봐주세요. 네. 아니, 20대는 그렇고 네. 30대가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가 있을까요? 자, 30대. 제가 보기에 네. 20대는 30대가 다 어려! 안 먹어도 돼! 네. 30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왜? 왜 자기가 자기 접하세요? 사실 30대부터 챙겨야 되는 비타민은 반정이 있어요. 비타민 D. 비타민 D. 보통 비타민 D 하면 골다공증 얘기해서 4, 50대 하잖아요. 맞아요. 뼈 건강을 생각하시고 각종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30대부터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저는 그게 노화를 또 방지해 준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냥 주기적으로 내 거에 가서 비타민 D를 주사로 맞아요. 오. 왜냐면 그거를 영양소를 챙겨 먹으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맞습니다. 또 햇볕 아래에서 또 비타민 D가 생기잖아요. 오. 그럼 기미 생겨 또.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여성 군에서 약 85% 이상은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죠. 특히 대한민국. 하얀 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위 37도에서 39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우리가 헐벗고 뛰어다녀도 실제로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되지 않아요. 아, 헐벗고 뛰어다녀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D 주사 치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고 본인에게 맞는 비타민 D를 30대부터 하신다고 하면은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D. 네. 자, 그렇다면 아 저희는 아직 먼 나이지만 그렇죠. 40대에게 좋은 영양소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 특히 갱년기는 여성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때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A, B, C, D 다음에 뭐죠? E. E, E. 그리고 아.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 그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맞습니다. 40대의 남녀 공이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건강의 기능이 떨어지고 네. 젊음의 청춘은 가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제 삶의 삶을 준비할 때라서 이럴 때는 당연히 비타민 B나 C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E와 셀레늄을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2, 3, 40대를 했고요. 네. 사실 50대 이상부터는 제가 봤을 땐 다 먹어야 돼요. 아, 그럼요. 아, 그래도 굳이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조언을 드린다면? 사실은 네. 이제 암이라든지 기타 노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노화 성분으로 무슨 셀레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저는 딱 두 개만 꽂으라고 하면 저는 딱 두 개만 꽂으라고 하면 마그네슘하고 코엔자임 Q10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걔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사실 이게 보통 DNA가 이제 손상을 받고 네. 암이 발생되거나
또는 각 장기 노화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비타민을 챙겨 드셔도 좋지만 특히 50대인 경우에는 이런 마그네슘하고 코엔자임 Q10을 드신다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령대별로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짚어봤는데요. 혹시 네. 나이 불문하고요. 모두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하나만 짚는다면요? 자, 세 글자로 됐어요. 퀴즈. 단으로 시작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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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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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은 단, 백질이었어요. 아, 저는 무슨 비타민 이런 건 줄 알았지. 네.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우리 반전 있죠. 단백질. 단백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도 찌지 않고 본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나이에 상관없이 네. 실제로 드실 수 있는 콩으로 만든 두부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은 연령별로 가장 훌륭한 영양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구독. 건강상식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